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비 온 뒤끝이라서 버섯들이 이렇게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버섯, 이건 작고 이것은 조금 더 딸만합니다. 자, 뒷면 모습, 주름살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고 이것도 딸만합니다. 뒷모습입니다. 어이꽃버섯, 깨꼬리 버섯입니다. 이것은 꽃처럼 아주 예쁜 버섯이라고 해서 꽃버섯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노란 꽃처럼 생겼다 해서 황화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대가 아주 튼실한 모습입니다. 원래 이 어이꽃버섯은 좀 작죠. 근데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이 살구 향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이꽃버섯은 이 갓이 약간 물결치듯이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는데 아주 황금 깨꼬리 버섯도 있습니다. 이 어이꽃버섯은 채취해 가지고요 버섯 볶음해서 먹어도 좋고 소고기 버섯 전골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된장국 같은데 아주 넣어서 먹어도 향도 맛도 아주 좋습니다.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같은데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들, 그것은 바로 이 어이꽃버섯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인기버섯으로 통합니다. 이 효능이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 버섯, 야생버섯 종류는 베타클로칸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에 각종 암 예방에 그런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죠. 이 어이꽃버섯도 항암에도 좋고 특히 눈 시력을 맑게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간에 염증이 있어서 안 좋으시는 분들 이 간염에 이게 좋습니다. 또한 이 살 빼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피부, 대장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도 있고 비타민 A 결핍증에도 또 소화 기능에도 좋습니다. 이 어이꽃버섯은 찬 성질이고 맛은 아주 달콤한 맛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이꽃버섯 윗 밑면 참 깨끗하니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철 보약인 어이꽃버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